10월 19일 화요일 뉴스 단어장 시작하겠습니다. 국내 백화점들의 매출이 2년 새 7천억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장기 불황에 따른 소비 침체와 쇼루밍족의 등장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그래, 백화점에선 이 옷이 제일 예쁘네. 어디 거지? 좋았어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 한번 해볼까? 쇼루밍족이란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온라인 매장에선 그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뜻합니다. 즉,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매장의 쇼룸이 된 거죠.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늘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쉽고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다양해진 만큼 백화점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뉴스 단어장 마치겠습니다.